자, 올해 LG 트윈스의 전력 크게 제가 섹션별로 나눠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선발 얘기도 했고 타격 쪽에서 이 타순 이야기도 좀 했고 내야 경쟁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불펜 얘기도 이제 새롭게 돌아올 얼굴들이 아시안 게임에 차출될 수 있는 선수들의 자리를 메꿀 수 있느냐, 진행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남은 이제 파트가 수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G 트윈스가 최근 3년간에 또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는 데는 분명히 저는 수비의 힘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RAA with ADJ 이게 이제 포지션 조정 포함 평균 대비 수비 득점 기여 라는 스탯인데요. 이게 스태티즈에서 책정을 한 스탯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비로 어느 정도의 이 득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냈느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훌륭한 수비력으로 팀 승리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수치 3년 연속 LG 트윈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비 포지션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이 수치에서 계속해서 다른 팀에 비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역시 리그 탑의 수비력을 LG 트윈스가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게 되는 수치고요. 이팀 실책도 이제 그냥 개수로만 판단할 수 있는 팀 실책 개수도 3년간 최소 3위, 1위, 4위였습니다. 적은 실책들을 보여주고 있고 시즌 내내 100실책이 넘어가는 팀들이 많은데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의 실책을 기록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이 실책 수치는 팀 평균 자책점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G 트윈스가 최근에 땅볼 유도형 투수들이 많아지면서 땅볼을 처리를 했을 때 혹은 병살 타구가 나왔을 때 요타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실점을 틀어막고 또 투수진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좋은 투수력을 뒷받침하는 또 조연 같은 역할을 팀 수비력이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3년간 팀 평균 자책점 순위가 4위 그리고 2년 연속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점대 평균자책점도 두 번이나 기록을 할 정도로 투수들이 야수들을 믿고 또 피칭을 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항상 만들어내고 외야 수비가 워낙 또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넓은 잠실이기 때문에 넘어갈 타구가 안 넘어가고 또 플라이볼 허용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LG 트윈스 아무기때 생각하면 정말 이 수비가 많이 좋아졌다.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수비는 어떨지 먼저 센터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센터라인 야구에서 야구장을 또딱 떠올려 보시면 포수, 2루수, 유격수, 중견수 이렇게 야구장의 가운데를 막아내는 또 수비 범위가 가장 넓고 또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포수 먼저 보시면요. 유강남 선수 지난해에도 많은 이닝을 소화했는데 지난해 유독 이 뜬공 처리라든지 블로킹 그리고 도루 저지 면에서 잔실수가 좀 많았던 유강남이었습니다. 사실 유강남 선수의 도루 저지율은 29.7%였습니다. 밑에 뭐 박동원, 이재원, 이지영, 강민호, 장성우 이런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도루를 많이 허용했고 그만큼 또 상대가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체감되는 이 도루 저지율이 상당히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터리 코치가 바뀌었죠. 조인성 코치로 바뀌어서 또 좋은 수비력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인성 코치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도루 저지율이 뛰어났던 이 안자싸, 좋은 어깨를 자랑하는 포수였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가 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든든한 백업 허도환 선수가 왔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가 체력적인 부담을 덜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파트는 키스톤 콤비입니다. 국내 최고의 수비를 자랑하는 오지환. 이제 수비가 많이 안정되어 있죠. 실책 개수도 20몇 개, 30몇 개를 기록하던 이 횟수보다는 훨씬 줄었고 수비 범위가 또 상당히 넓고 어깨가 강하기 때문에 거의 뭐 3루간으로 가는 타구는 오지환이 정말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2루 쪽에서는 계속해서 정주현 선수가 나오다가 서건창 선수가 이적 후에 또 합류를 해서 2루수 풀타임 주전으로 나왔는데 지난해 LG 이적 후에 서건창 선수가 실책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범위도
이 키움에 있을 때는 상당히 좁은 범위를 기록했다가 마이너스 0점대까지 스태티지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수비 범위가 소폭 넓어졌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두 선수에게 필요한 건 역시 체력을 세이브해 줄 수 있는 백업 멤버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지난해 1000이닝 넘게 소화를 했고 특히나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격수 수비를 1000이닝 이상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아예 작정하고 백업 유격수 자리로 못 박은 이영빈 선수라든지 또 2루 쪽에는 이상호나 정주현 또 퓨처스 캠프에서 몸을 만들고 있는 김주성이나 손호영 그리고 유격수 쪽에 장준원 선수가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몸을 좀 잘 만들고 있다면 오지환이나 서건창이 안 나왔을 때 안정적으로 또 수비를 가져간다면 두 선수가 좀 체력을 비축해 놨다가 체력적인 문제로 수비에서 수비 범위가 좀 좁아지고 잡을 수 있는 타구를 놓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수비력은 오지환 선수는 최상급이고 서건창 선수는 수비 범위나 운동 능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체력적인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다른 선수들과 플레잉 타임을 나눠가지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 라인은 역시 체력 부담만 좀 덜게 되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견수는 박혜민입니다. 이제 홍창기가 중견수를 받다가 박혜민 선수로 교체가 됐는데 홍창기 선수는 또 우익수로 수비 포지션을 옮겼는데 빠른 발과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파생될 수 있는 효과는 일단은 당연히 수비가 좋아지고 홍창기 선수가 또 코너로 가면은 홍창기 선수도 이 코너 외야 수비는 거의 뭐 상급을 자랑하기 때문에 수비력이 외야 수비도 좀 더 신경 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좋아진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둘째로는 우리가 이제 지난해 후반기 경기들을 자세히 보시면 홍창기 선수를 코너로 빼고 아니쿤이라는 대수비 자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또 아니쿤 선수가 타격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엔트리 운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박혜민이 또 9회까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중견수를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엔트리에 공격적인 선수 대타감을 하나 더 집어넣든가 후반부의 경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공격적인 자원들을 투입할 수가 있는 여유가 좀 생겼다. 엔트리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박혜민의 가치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혜민 선수가 또 외야에 박혜민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외야수들에게 또 수비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 이 1, 3루와 좌익수, 우익수 수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루수는 최은성 선수가 올해 포지션 변경을 선언했습니다. 내야수로 또 3루수로 입단하기도 했었고 2014년도에는 1루수로 꽤 많은 이닝을 소화를 했던 최은성 선수였는데 본인 피셜은 또 자신이 있다고 하고 수비에서 1루수가 예전처럼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좋은 수비력을 요하기 때문에 최은성 선수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고 최은성 선수 수비가 생각보다 안 좋을 때 이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문보경이라든지 송찬이라든지 또 이영종 선수도 개인적으로 1루 수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예비 자원들도 언제든지 1루수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은성 선수가 사실은 우익수로 나왔을 때는 최근 들어서 점점 이 수비 범위나 또 펜스 플레이, 타구 판단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은성 선수 1루 전환 상당히 LG 트윈스 올해 수비를 관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의 또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루수는 뭐 김민성 선수도 기존의 3루수지만 수비를 굉장히 잘했고 김민성 선수가 또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오지환 선수도 또 체력 관리 면에서 많은 이닝을 소화했기는 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수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격에서는 김민성 선수가 부진했지만 수비에서 분명히 김민성 이외에 다른 선수가 3루로 들어갈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루이즈 선발 김민성 백업 체제 이 루이즈가 또 3루에서 이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줬던 좋은 수비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보고요. 또 루이즈가 2루로 포지션을 변경할 때에는 김민성도 언제든지 스타팅 3루수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3루 수비는 걱정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성 선수도 개인적으로는 3루뿐만 아니라 2루 쪽도 좀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 외야수를 보겠습니다. 지난해는 김현수 선수, 최현성 선수가 좌우를 주로 담당을 했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홍창기 선수가 우익수로 가고, 최현성 선수가 1루수로 갑니다. 그리고 중견수에 박해민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너에 서 있는 외야수들도 이 수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요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타격까지 영향을 미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지명타자로도 많은 시합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뭐 선호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 김현수 선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또 햄스트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명타자로 나왔을 때는 이재원 선수나 신민재 선수를 좀 기용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이영종 선수도 있고요. 이재원 선수가 생각보다 외야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고에 비해 발도 빠르고, 외야 수비가 좋아졌습니다. 이 좋아진 데에는 또 TMI지만, 지난해 이재원 선수가 상무에 떨어지면서 퓨처스 강릉 캠프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이제 캠프 규모가 컸었잖아요. 그러면서 퓨처스 캠프에 유일하게 이재원 선수가 외야수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외야 수비하는 데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재원 선수가 좌익수, 우익수, 또 심지어 중견수까지 들어가면서 수비력 면에서 많이 좋아진, 1군에서도 통하는 수비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올해는 또 이재원 선수가 수비 훈련하는 모습이 올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김현수 선수가 체력적으로 힘들 때, 또는 또 외야의 다른 선수들, 홍창기도 체력적으로 붙일 수가 있고, 박해민도 144경기를 다 중견수로 나오면 좋겠지만, 항상 야구는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원 선수가 또 코너에 들어간다면, 홍창기 선수도 또 중견수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비 파트만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지난 시즌 기준으로 1000이닝 가까이 소화한 유강남, 서건창, 오지환, 박해민, 요 선수들의 백업을 좀 믿고 기용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몇 년간에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지만, 분명히 또이 센터라인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수비에 다른 팀에 비해서 많은 이닝을 소화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 체력 관리도 해주고 또 좋은 수비력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또 강팀 LG 트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수비로 일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